오케이. 자,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가 원이 아니라 2입니다. 자, 독도 1 같은 경우는 쇽도 좀 잘 받고, 그 다음에 텀버클로도 없어가지고 세팅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세팅까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못 받아도 이 안쪽에 보시면 슬리퍼 클러치. 독도가 슬리퍼 클러치가 없는데, 독도가 슬리퍼 클러치가 있고요. 구동계통이 조인트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옵션이었습니다. 자, 뒤쪽은 일반 독본 타입인데요. 앞쪽이 유니버셜 타입. 자, 유니버셜 타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얘가 보시면. 자, 주중하다가 탁 부딪히면 빠지는 일이 이탈하는 경우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서브 조종기가 2.4기가 조종기로 드리고요. 자, 잠깐 전원 켜볼게요. 이렇게. 자, 자, GT3V와 함께 바디까지 드리는 게 이제 23만 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 여행님께서 또 오늘 또 친구분이랑 같이 오셔가지고요. 또 드리는 것도 있었는데요. 일단 친구분은 15년 전 차량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봐야 되는데요. 역대급, 예. 지금 한 비교하려고 지금 제가, 예. 여러분들, 15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선배가 아니죠. 우리 선배님이 아니죠. 그 뭐죠?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런 차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안테나도 띠용, 이렇게 한정없이 63필 때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안테나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PC12라고 해지고요. 12톤까지 되는 이제 그 변속기예요. 그 다음에 하이텍 예. 하이텍 사장님께서 이런 말했죠. 하이텍은 한국건데 애국심으로 RC 조종기 사지 말아라, 난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예,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하이텍 조종기는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얘가 아마 부싱일 거야 다, 그쵸? 베어링을 다시 했나 보네. 부드럽네요, 그쵸? 근데 쇼기 메롱. 자, 쇼기 일반 쇼기고 얘는 오일쇼크. 좋아 오일쇼크죠. 타이어가 15년 된데도 아직까지, 예, 쫄쫄하네요. 근데 약간 잘 보면 약간 금리가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죠. 그 다음에 하부샤시를 딱 보시면은 하부샤시가 일자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범퍼. 이게 베스트 오브라고 해가지고요. 도시락 샤시에요. 도시락. 예, 도시락. 얘는 판에다가 어퍼데크. 그쵸. 근데 얘는 약간 레이스 상으로 나왔고요. 옛날 때 이 차로 레이스 말고도 랠리까지 뗐어요. 그 이너 바디까지 있어가지고 안에 먼지도 못 들어있고 하는 그런 바디 있어가지고 이 도시락 샤시가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쵸. 옛날 때 보시면 서스함도 그렇고, 텀버클로드도 조절이 가능하기 좀 어려운 그런 텀버클로드인데, 지금은 그나마, 예,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아, 그래도 요즘 차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잭은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타미야 잭. 기본적으로 타미야 잭인데요. 원하시면 딘스 잭으로 바꿔드려요. 그거는 이제 딘스 잭을 할 때는 이제 파워가 좋은 이제 11.1V라든가 아니면 리튬 폴륨 밧데 넘어갔을 때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디 씌우고 마무리 할게요. 자, 독도. 차량에 24만 5천원. 차량에 GT3B, 그 다음에 풀셋으로 나온 게 나와 있고요. 자, 브러쉬드. 그래도 마침 브러쉬드인데, 선조님께서 했던 제품입니다. 일단은,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출고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업그레이드 조종기 튜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ED 장착하고요. 바디는 되게 많아요. 바디는 이렇게 지금까지 쭉 있으니까요. 독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윙도 있을 텐데요. 자, 윙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오케이. 윙 드리면 이쁘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독도2. 유튜브 검색에다가 RC라이프 독도2라고 검색하시면 세팅하는 것도 나오니까 잘 보세요. 오케이.